하나 둘 Let's fly BNF. 안녕하세요, BNF입니다. 네, BNF의 투마이스타 신우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또 신우 DJ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2018년 12월 6일 오전 방송이고요, 신우 DJ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나분들 요즘 날씨도 춥고 미세먼지도 많은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혼자 방송하는 게 이렇게 오랜만인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월요일 날은 멤버들과 함께 했었고, 또 화요일 수요일은 이제 산들이 공찬이가 나눠서 했죠. 저는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목요일 날 찾아뵙게 됐는데, 우리 바나분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곡 듣고 와서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곡은요, BNF의 My Love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비오네이퍼의 My Love 듣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 바나분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또 혼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 좋네요. 네, 멤버들과 함께 할 때도 참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지만 혼자 진행을 할 때도 이 나름대로의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멤버들과 함께 방송을 하면 더 재밌거든요. 더 재밌고 뭔가 더 신나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또 혼자 하게 되면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또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또첫 번째 사연 읽어보면서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보죠. 첫 번째 사연은요. 제목, 뿅이봉 산지 벌써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중에 재학 중인 중3 지현입니다. 제가 뿅이봉을 산지 벌써 딱 1년이 됐어요. 2017년 12월 6일, 그때 반하 친구랑 같이 샀어요. 이렇게 보니까 초3 때부터 7년 동안 오빠를 좋아하면서 왜한 번도 콘서트랑 팬미팅 못 갔는지 참 저에게 현타가 오네요. 그때는 티켓팅 하는 방법도 몰랐어요. 너무 후회돼요. 그래도 이번 팬미팅은 꼭갈 거예요. 중2 때 뿅이봉을 사서 학교에서 처음 개봉하고 학교 TV로 오빠들 보면서 롤린 춤추며 응원했었어요. 그리고 우주 콘서트 때 유 부른 거 따라하면서 응원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 응원하는 영상 찍으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친구들이 춤추면서 응원하는 애는 처음 본다면서요. 이게 벌써 1년 전이라니. 중2 때도 참 재밌게 놀았죠. 근데 이제 곧 졸업이라니 슬프네요. 하시면서, 뿅이봉 사진과 함께, 뿅이봉을 들고 춤추는 사진들. 중2 때 앉으면서 하는 롤린춤 따라하는 거래요. 그리고 저희 굿타이밍 무대인 것 같아요. 굿타이밍 무대 보면서, MTV 더쇼죠. SBS MTV 더쇼. 이 무대 보면서 이렇게 또 뿅이봉 인증샷, 을 올려주셨고, 저희 사인이 또 있네요. 이게 뭐죠? 우리 사인과 뿅이봉을 들고 찍었는데, 이게 언제 사인한 거지? 훌랄란가? 잠깐 볼게요. 훌랄라 때인 것 같은데, 그렇구나. 아이고, 또 이렇게 뿅이봉 인증샷도 올려주고 아주 고마워요. 근데 뭐 사실 응원법이라는 게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또 춤추면서 하면 더 재밌고, 우리 또 지연 양이 그렇게 뭐 그만큼 흥이 많은 거니까 이렇게 같이 춤을 춰주면서 응원해주면 우리도 더 신나죠. 혹시나 또 팬미팅 온다고 했으니까, 팬미팅 오면, 저희가 하는, 뭐, 노래나 춤다 따라 하면서, 아주 재밌게, 아주 좋은 시간 많이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반하 친구들이랑 같이 와요. 예, 혼자 오면 또, 심심하니까, 오는 길에 심심하니까, 반하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3, 4, 5 모여서, 팬미팅 오시면, 더욱더 즐거운 추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아주 또 지연 양, 사연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투마이스타에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길 바라겠습니다. 고마워요. 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이거 조금은 네, 재미있는 사연이네요. 왜 투마스 방송 안 해요? 이러시면서 올려주셨네요. 오빠들 6시 지났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 재촉하는 거 아니고, 그냥 오빠들이 존재한다는 생존 신고만으로도 괜찮으니, 오늘 중으로만. 크크크, 허허허. 오빠들 정말 시간 맞춰 매일매일 투마스 한다고 힘들겠어요. 미안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오빠들 좋아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투마스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입 밖에 안 나와요. 제 마음 뭔지 알쥐? 영어 대문자 쥐였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고 자주 봐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방송이었죠? 어제 오후 방송이었을 거예요. 오후 방송이 아마 6시에 방송이 나갔어야 되는데 아마 30분 늦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오류였던 것 같아요. 우리 반하분들 기다리셨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약간씩 실수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투마이스타는 계속해서 쭉쭉 이어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시간 맞춰서 투마이스타를 하는 것들이 사실 힘들지 않아요. 뭐이 투마이스타 방송 자체가 저희한테는 오히려 저희가 더 힐링되는 방송이고, 우리 바나분들께서 뭐랄까 저희가 모르는 우리 바나분들의 어떤 일상생활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뭐랄까 그런 일상생활 말고도 바나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라든지 고민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것도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이 투마이스타라는 방송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아주 힐링되는 방송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바나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요즘 뭐 감기는 안 걸렸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뭐 학교는 잘 갔는지, 뭐 직장 상사가 괴롭히진 않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저희 비원에이프 멤버들한테는 관심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일일이 알수 없잖아요. 근데 투마이스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어서 전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이 투마이스타를 사실 언제까지 할지는 뭐딱 정하진 않았는데, 뭐 계속 하면 좋겠지만 사실 아마 뭐 컴백을 한다거나, 저희가 활동하는 시기가 온다거나 하면은, 투마이스타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도 투마이스타는 언젠가 다시 꼭할 거고, 투마이스타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컨텐츠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투마이스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잠시 쉬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까 우리 30분이 늦어서 우리 바나분께서 이렇게 급하게 TMI를 올려주셨는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참 너무 고마워요. 뭐 그만큼 여러분들께 투마이스타란 방송이 여러분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정말 이거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네요. 그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더라도 계속해서 많은 사랑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읽어보면서 얘기를 또쭉 이어나가 보죠. 다음 사연은요, 제목 알약이 너무 싫어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바나입니다. 우리 신상공 DJ들은 알약을 잘 먹나요? 저는 20대 후반이지만 알약이라면 질색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너무 먹기 싫어해요. 어릴 때부터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곳저곳 자주 아파 약을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을 땐한 끼에 20알은, 20알? 와, 20알? 20알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아요. 약이 너무 질리고 먹기 힘들어서 그때부터 알약을 먹으면 자꾸 구역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약이라면 쳐다도 보기 싫은데, 나이가 먹을수록 약 먹을 일은 점점 늘어나네요. 눈물 주르륵. 저는 알약보다는 물약이 먹기가 좋고, 약보다는 주사 맞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보통 사람들은 반대라고 하는데, 저보고 특이하다고 하세요. 신상공 DJ들은 어떤가요? 알약, 물약, 약, 주사. 이 중에 굳이 고르자면 어떤 게 나은지 궁금해요. 감기에 걸려서 억지로 약 먹고 입가심으로 과자 먹으며 TMI 남겨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이불 밖은 위험하지만 혹시 이불 밖으로 나가야 할 때는 꼭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약 저는 대체적으로 다잘 먹는 것 같아요. 뭐 알약이든 물약이든 주사든 사실 별로 무서워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주사 맞는 거를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많이 들었었는데, 주사를 맞는 게 훨씬 낫다고 하시니 아마 그 어렸을 때부터 한 끼에 뭐 20알 정도 먹을 정도면 약을 계속 달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사가 더 낫다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근데 주사 맞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 별 주사를 무서워하는 편은 아닌데, 그 뭐랄까요, 주사 그 놓으시는 분들 중에 약간 간호사분들 중에 원래는 착착 이 엉덩이를 때리잖아요. 근데 그 엉덩이를 때리실 때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주사 맞고 나면 약간 뭐랄까요, 이게 뭉친다 그래야 되나? 그 뭉치는 느낌은 좀 싫은 것 같아요. 뭐 바늘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데, 주사를 맞고 나서 그 엉덩이가 되게 뭉쳐 있는 듯한 느낌. 주사 잘못 맞았을 때. 아, 그런 느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원래 주사 놓으실 때 착착 탁 같이 이렇게 타이밍 맞춰야 되잖아요. 그거 타이밍 잘 맞추는 병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그나마 덜 아프게 맞을 수 있으니까. 다른 멤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 다른 멤버들도 사실 약 먹는 거를 보면 다잘 맞는 거, 잘 맞고 잘 먹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알약 먹을 때 보통 그 여러 알이 있을 때는 그 뭐랄까요, 여러 알을 한꺼번에 삼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사실. 한꺼번에 막뭐세 알, 네알 이렇게 다 한꺼번에 삼키는 게잘안 되고, 그래서 뭐 여러 개 알약을 먹어야 할 때는 좀 나눠서 먹는 편이죠. 근데 감기 걸리셨다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뭐 얼마 전에 감기가 심하게 걸렸었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몸살까지 와서 몸이 조금 되게 안 좋았었는데, 근데 이제 감기 기운이 좀 낫고 코는 계속 안 뚫리더라고요. 코 막힌 거랑 목이 약간 안 좋아졌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오래 가요. 예. 뭐 투마이스타를 들으셨던 분들 뭐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목 상태가 좀안 좋은 상태에서 녹음한 것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약간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제 슬슬 많이 나아져 가고 있어요. 우리 반하분들, 저는 사실 거의 다 나았고요. 우리 반하분들께서 감기에 좀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될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몇 분이 걸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감기가 좀 유행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아무튼 일단 사연 보내주신 우리 반하분 너무 고맙고, 진짜 감기 너무 요즘에 유행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날씨 많이 추우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가야 할 때는 꼭 따뜻하게 입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곡 듣고 와서 또 변해포의 투마이스타 코너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곡은요, If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입맛도 없고 가슴 한 구석이 아픈 적 있나요? 아니면 혹시 설스림도 없고 멍한 적 있나요? 병원을 가도 어디가 아픈 건지 모른 적 있나요?
그 모든 게 그녀 때문이란 걸 알고 있어요. Oh girl, 난 어디 있니? radio에서 나오는 슬픈 노래가 네 얘기 같은지 길거리 걷는 많던 사람 속에 나 혼자 같은지 화창 아랫살 알았어도 왜 겨울 같은지 그 모든 게 그녀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B1F의 If 듣고 오셨습니다. 네. 요즘같이 추운 날 들으면 참 힘이 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너는요. Before I 시간입니다. Before I, Before I, Before I, Before I, Before I. 네. 제목은요. 한국의 추위 잘 모르겠어. 잘 가르쳐 주세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바나 사유미입니다. 겨울 한국은 많이 춥겠죠? 여름과 가을의 한국밖에 몰라요. 그러니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 1월쯤에 한국에 간다면 어느 쪽 복장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A. 패딩, 청바지, 어부츠. B. 모직코트, 롱스커트, 앵클부츠. 사실은 조금 멋을 내고 싶기 때문에 스커트를 입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나 힘을 받을 수 있는 TMS 아리가또 아이시떼루 하셨습니다. 패딩, 청바지, 어그부츠는 대충 알겠는데 모직코트, 롱스커트 롱스커트까지도 알겠어요. 앵클부츠가 뭐죠? 앵클부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클부츠라 앵클부츠가 아 이건 춥겠다. 이거는 이건 조금 이제 발목 살짝 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부츠인 것 같은데 저는 A요. 사유미짱 복구와 A데스 A노호가 뭐 또 이 또 모이마스 하이
왜냐면 패딩 청바지 어그부츠가 더 따뜻하잖아요. 뭐 코트도 뭐 따뜻하긴 하지만 패딩과 그 어그부츠가 그 털 달린 그거 맞잖아요. 그죠? 어그부츠. 어그부츠. 그치, 약간 이 털 달린 느낌에 따뜻하게 입고 오는 게 훨씬 낫지. 한국의 추위가 굉장히 추워요. 아마 일본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훨씬 더 추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혹시나 이렇게 오시는 반하분들, 정말 춥다는 걸 인지하시고, 더 춥다라고 인지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세요. 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사연은요. 제목은요. 생애 첫 염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승아입니다. 제가 20살이 되면 염색하고 파마하고 싶어서 항상 단발을 거의 유지하다가 지금은 진짜 많이 길렀는데 졸업식이 2월달이고 겨울방학이 1월 3일이에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하려는데 팬미팅이 1월 5일이잖아요 4일에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예쁘게 한 다음에 오빠들 보러 가려는데 어떤 색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애쉬 그레이도 하고 싶고 애쉬 바이올렛도 하고 싶어요. 오빠들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왕자님들 팬미팅 날 꼭 만나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쑥스럽습니다. 다이어트는 사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겨울이니까 조금 쪄도 돼요. 겨울에는 원래 그래요. 예, 겨울에 좀 찌고 이제 봄이나 뭐 여름 넘어갈 때 조금 이제 운동하면 더 낫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예, 살 빼면 더 추워요. 다이어트는 저는 좀 접어두셨으면 좋겠고 일단 애쉬 그레이랑 애쉬 바이올렛 중에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애쉬 그레이는 색깔을 대충 아는데 애쉬 바이올렛은 뭐죠? 한번 찾아볼게요. 애쉬 바이올렛 이름이 참 어려워요. 이게 애쉬 바이올렛이야? 약간 보라색 빛이네요. 보라색인데 약간 뭐랄까 실버랑 좀 섞여있는 듯한 그런 보라색인 거죠? 이것도 되게 이쁘네. 내쉬 그레이는 약간 조금 더 회색빛이 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애쉬 바이올렛. 야, 이것도 색깔이 이쁘구나. 이거 탈색해야 되는 거잖아요. 탈색하면 두피 아플 텐데. 애쉬 바이올렛. 그러네. 아, 이게 보랏빛 나는 게 이쁘긴 이쁘다. 저도 애쉬 그레이 색깔은 한 적이 있었는데 애쉬 그레이도 굉장히 이뻤거든요. 애쉬 그레이. 애쉬 그레이란 팀이 있네. 애쉬 그레이는 약간 더 회색빛이 나는 맞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애쉬 그레이도 괜찮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애쉬 바이올렛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일단 뭐 저는 사실 애쉬 바이올렛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그 둘의 어떤 차이가 많이 있나? 애쉬 바이올렛과 차이가 좀 있겠죠? 저는 일단 뭐 조금 더 보랏빛 이쁜 것 같아서 애쉬 바이올렛을 이렇게 추천해 드리긴 하지만 우리 승아 양이 제 결정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색이나 본인이 더 좋아하는 색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혹여나 염색하게 되면은 또 뭐 이렇게 사연 올려주시면 오빠 말 듣고 애쉬 바이올렛으로 했어요 아니면은 오빠 아무래도 애쉬 그레이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애쉬 그레이로 했어요 뭐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 또 확인하고 우리 승아 양이 무슨 색으로 염색했구나
또 확인한 다음에 팬미팅 나오면 또 승하양 색깔도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일단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또 승하양의 사연을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 곡 들으면서 오전 방송을 이렇게 서서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Amazing 들으면서 여러분과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오전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우리 바나분들 오늘 하루 진짜 파이팅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이니까 뭐 매번 말하죠, 사실. 매번 말하는데, 감기 걸리면 진짜 요즘에 답이 없어요. 너무 고생 많아요, 그러면. 목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그 약간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따뜻한 물을 잘안 챙겨 드시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겨울이나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에는 그래도 약간 따뜻하게 그런 음식들이나 그런 물 챙겨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메이징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행복하자. 감사합니다. 안녕. Dedo